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쇼핑하는 방법, 진정한 쇼핑남의 쇼핑러, 프로 쇼핑러에 대한 삶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동전, 100원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대개 대형 같은 11시에 맞춰요. 10시 한 10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 그러면 동전 넣고 운전해 볼게요. 룸 룸. 자, 일단은 강아지들 용품, 집에 애들 쭈쭈비가 이제 생리를 해가지고 기저귀를 좀 사야 되고요. 간식도 없어서 간식도 사야 되고 화장실 패드가 없어요. 자, 일단은 저처럼 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멀리서 오면은 XX가지가 있어요. 요거 딱 6개만 깔잖아요. 지상 낙원. 지금 생리를 해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쇼핑 갔다 왜 가끔 아버지가 나갔다 회식 갔다 오실 때 치킨 사면 좋잖아. 아, 저는 이런 치킨, 이런 치킨과 오빵 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음식 코너에 왔는데 금성장을 위해서는 이걸 사야 돼요. 밀크 그 자체.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 팁을 말씀드릴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앞을 보시면 이제 유통기한이 여기는 5월 17일이지만 뒤거는 5월 17일이네. 자, 앞에 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쪽에 유통기한이 좀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말 중에 왕이라네. 나 상남자한테 과일은 사치죠. 냄새 좋네. 상남자한테는 일단 사치예요. 자, 이제 혼자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단백질 섭취잖아요. 물론 좀 마이 프로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식으로 먹어야 돼. 싼 삼겹살 먹겠습니다. 대패 삼겹살이 좋은 게 조리가 되게 쉬워요. 이 조리 쉬운 냉돈 돈 삼겹살 바로 살살구이.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편하게. 네. 특히 코스트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식을 초밥을 많이 파는데요. 가격이 할인이 돼서 나와요. 2만원이었는데 지금 16,000원이잖아. 그리고 초밥을 고르는 방법은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 쇼핑러로서 제가 이제 옛날 일식집에서도 일했거든요. 지금 6개 있는데 10 중에서 뭐가 제일 나 좋은지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딩동댕동. 이제 바쁜 일상을 사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My I Love Toast 같은 그거죠. 뭐죠? 그거예요. 식빵을 사시고 그다음에 잼을 사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아니에요. 실내 보관을 하면요 곰팡이가 나요. 꼭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곰팡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잼이 여기 있잖아요. 어떤 잼을 고르시냐면 가장 무난하게 딸기잼 사시면 됩니다. 딸기잼 보이시죠? 이거 사시면 돼요. 어렸을 땐 이해 못했었던 것들. 반주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반주를 왜 할까 이랬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반주만큼 또 좋은 취미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맥주 고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시면 돼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둔 클라우드. 이거 맛있어 진짜. 그냥 우리 아버지 호프집 가면 맨날 이것만 빼먹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바로 바나나 안주. 안 먹어? 지금은 맛이 없고요. 아, 그 은행이 없네. 은행 이마트 트레이드스의 쇼핑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얼마 안 나와. 10만원 이내로 나와요. 진짜 장담 아니에요. 자, 10만원 안 나오죠? 10만원 안 나와요. 아니에요? 아!